도봉구에선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운동을 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노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건 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쉬고, 네. 팔을 쭉 하시고, 옆으로 숨 내쉬면서, 그 다음 바로. 팔꿈치를 돌리고 다리도 힘껏 올려봅니다. 자주 쓰지 않은 근육을 움직여주는 건강 체조입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올해 80살의 강은석 할아버지는 매주 두세 차례씩 이처럼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허리가 아팠었는데 지금 운동하고 나서 허리가 많이 좋아졌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예. 도봉구 보건소가 운영하는 노인 건강 마일리지 사업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횟수에 따라 건강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됩니다. 100점 이상을 쌓으면 쌀이나 파스 등 생활용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도봉구에선 65세 이상 노인 800여 명이 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몸이 허약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서울에서 도봉구가 유일합니다. 방문간호사가 2 내지 3회 방문하여 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운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건강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그 운동하신 분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런. 건강 마일리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방문 의료 서비스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봉구 보건소는 복지시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찾아 혈압, 당뇨 측정 등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를 해주시니까 너무 편리하고 또 좋아요. 그냥 하루 걸러와서 치료를 해주셔요. 참 저런 선생님은 없어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노인들의 하셨어요? 행복과 불행의 가장 큰 이유인 건강을 잘 챙김으로써 의료비 절감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2016년에는 더욱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TV로 시민기자 김재건입니다.